오늘은 싱글벙글 여자들끼리 있는 공간 혹은 무인도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2016년도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정말 신박한 하나의 정책의 서명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건 바로 여성자치구 서명운동 보토피아 이룩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주 재밌게도 남성의 출입을 통제하여 여성만 거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도시에 자녀의 경우 남아는 성인이 되면 독립시키고 결혼을 했더라도 별거 해야 한다 라는 아주 신박한 내용이 여초 커뮤니티에서 번지게 되고 수많은 한국 여성들은 서명하고 왔어. 진짜 너무 좋다. 남자들 안 사는 동네라니 존나 좋네. 나도 살게 해줘. 같은 소리를 하면서 여성자치구 보토피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수많은 한국 여성들은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지도 않고 존나 유토피아다 같은 소리만 짓거렸지만 재밌는 건 여성들만의 힘으로 건설이 불가능하다 생각되니까 바로 남성들이 우글거리는 시행사에 의뢰하자 말하게 됩니다. 이 한국 여자들은 장난이 아니라 진짜 레토피아를 만들겠다 웅행거렸었는데 여러분은 여자들만 있는 도시가 과연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자들끼리만 있는 무인도가 천국 같을 것 같아 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 나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친구는 평범한 직장 다니고 있어. 근데 어제 친구랑 술 마시면서 친구가 자기는 간호사같이 여자들만 있는 직장 다니고 싶다. 여자들끼리 일하면 천국 같을 거다 라고 말하더라. 여자들만 살고 여자들만 일하는 그런 무인도가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데 솔직히 직장 상사 후배 다 포함 싸그리 여자들만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일하는 내가 봤을 때 절대 공감이 안 간단 말이야. 난 진심 하루하루 같은 여자들에게 피 말라 죽어가는데 친구는 여자들끼리 어쩌고 웅행거리면서 간호사 편해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게 화가 난다.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여자들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야. 같은 여자인데도 생리로 배 아프다 말하면 엄살 부리지 말라는 소리나 듣고 같은 여자끼리 밟고 진급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서 매일 뒷담화에 조리돌림 심하고 간호사 하면서 느낀 건 직장만큼은 남녀 성비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 생각해. 내가 이걸 말하니까 내가 유난이라고 내가 이상한 거라도 나를 여혐주의자로 몰아가더라고. 진지하게 여시들아 여자들끼리 일하고 여자들끼리 살고 있으면 행복한 유토피아라고 생각해. 라는 아주 재밌는 글을 보겠습니다. 여자들끼리 있으면 행복하게 느껴지겠지만 실상 알고 보면 여자들끼리 있는 공간은 지옥이라 말하는 여성들. 난 여자끼리 있다 생각하니까 벌써 기빨린다. 그렇게 여초가 좋으면 한번 여초회사에서 일해봐라. 여초회사 안 다녀본 사람이 꼭 여시 친구처럼 말하더라. 나도 간시인데 여자끼리만 있는 직장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같은 식으로 여자들끼리 있는 곳은 보토피아가 아니라 말하는 여성들의 모습. 나도 여초 존나 싫다. 성비가 분배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적당히가 좋은 거다. 같은 식으로 남성들이 섞여 있어야 재밌다고 말하는 여성들의 모습까지. 나도 간호사인데 일하면서 여초에 질려버렸어. 여자만 있는 곳이 유토피아면 난 그냥 죽어버릴래. 여자끼리 있는 무인도 나는 생지옥이라 생각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한국 여성들은 하나같이 여자끼리 있는 곳은 지옥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자들만 있는 무인도 혹은 도시가 유토피아라 생각하십니까? 현실성 없는 계획을 만들어놓고 정부에게 만들어달라고 빼앗거리는 한심한 여성들의 상황에 웃음이 지어지지 않으신가요? 저 역시 실제로 대학병원 간호사 짓을 하다가 여성이라는 성별에 깊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여자들만 있는 공간은 유토피아가 아닌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가리 꽃받친 여자들만 그걸 인정 못한다는 재밌는 내용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저교의 훌륭한 표본을 보고 싶다면 고개를 들어 은희 뉴스를 바라보세요.